1999년 당시 6살이었던 김태환 군은 황산 테러를 당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부모는 15년을 투쟁했고요. 살해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이 통과될 수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정작 태환이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환이의 죽음이 헛된 건 아니었습니다. 22년 동안 미궁에 빠졌던 살인사건 용의자가 태환이법 덕분에 잡혔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경찰에 이끌려 공항 밖으로 나옵니다.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조직폭력배 김모 씨입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추방된 김 씨를 국내로 송환해 체포했습니다. 1999년 11월, 당시 44살이던 이 변호사는 자신의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가 진행됐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고, 2014년 11월 5일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미제로 끝날 뻔한 사건은 김 씨가 지난해 한 방송에서 조폭 두목의 지시로 후배에게 범행을 시켰다고 고백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 씨가 공소시효 만료 전 8달 넘게 해외로 나간 걸 주목했습니다. 형사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하면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건 공소시효 만료는 2014년 11월이 아닌 2015년 8월 이후가 됩니다. 앞서 7월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태안이법이 시행되는데 이 법 적용이 가능해진 겁니다. 범인이 국외 출입사항 및 그 관련 판례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을 보고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생각에 방송 인터뷰에 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범행을 시킨 윗선이 누군지, 직접 범행에 가담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